도와줘요. 여기 이상한 거 있어요. 이상한 거. 오오 뭐야? 여기 뭐가 있었는데? 여러분. 오오 뭐야? 제가 나무 껍질을 뜯자마자 정체불명의 찰라만다 또는 도마뱀인 생물이 뒤뚱뒤뚱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도망가다가 바로 옆에 나무 껍질 속 안에 숨더라고요. 아 이게 뭘까요?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, 이게 뭐죠? 자세히 보면 꼬리에는 하얀 색깔, 검정 색깔의 뭐 스트라이프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때 심정은 아, 이 생물이 어떤 생물일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은 잡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. 무조건 잡아봐야 됩니다.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갔어. 여기 지금 구멍이 있는데 어 여기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아 이거 우선은 잡아야 돼요. 잡을 준비해요. 여기 있죠. 꼬리 있죠. 꼬리 있었죠. 꼬리 있었지. 여기가 오 뭐야. 어 뭐야. 순간 너무 당황해서 이거를 잡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.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거의 0.1초 만에 반응을 해서 도망가더라고요. 꼬리 있었지. 여기가 오 뭐야. 어 잠깐 나 너무 세게 눌렀어. 자 과연 잡아. 여기 있을까요? 자 정말 아쉽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. 저희가 아까 본 스킹크 사진 보여줬더니 처음 보는 거라고. First? 뭐라 해야 되지? Your first time. 뭐라 해야 되지? Your first time seeing first. this? Yes. Oh. Very special. Endemi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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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고? Yes. 자, 하지만 끝내 추적한 결과 정체를 알아냈습니다. 바로 제가 찾은 생물은 테러 스킹크라고 합니다. 공식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까지 2018년도 기록이 있는데요. 제가 일곱 번째로 이 생물의 생사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. 더군다나 모든 생물들이 성체로 발견이 됐었는데 세계 최초로 아성체 사이즈의 테러 스킹크를 발견한 것입니다.